반갑습니다. 브라이스톰 창업자 김범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저는 한국에서 다 학교 나오고 직장 생활 하다가 2003년, 그러니까 제가 34살 때 미국에 가서 벤처 투자 일을 하다가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할 때 이 벤처 기업한테는 스타트업한테는 초기에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바둑도 초반 포석에서 한번 판을 그르치게 포석을 짜놓으면 그 다음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으로 얻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브라이트스톰 창업하기 전에 한 8년 동안 한국이랑 미국의 KTB에서 그 벤처 캐피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 배우가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죠. 이게 미국 드라마 매드맨의 그 주연 배우인 존 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벤처 캐피탈에서는 이렇게 갑으로 일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살다가 제가 이제 욱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삶의 질로 보면 벤처 캐피탈에서 일할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람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발전하는 느낌, 나날이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나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보람으로 생각하면 지금 스타트업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이 있고 또 저처럼 투자 사이드에서 이렇게 직접 창업을 하는 쪽으로 오는 게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좀 그 독특한 경로에서 오는 그런 시각을 좀 오늘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두 가지 이 두 개의 삶 중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 제 남편으로서의 위치는 저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혹시 저 동성이든 이성이든 배우자가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스타트업을 하실 때 아까 저 그 이상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를 이벨류에이트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자기 배우자가 그 삶을 그 같이 내 배우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스타트업은 아까 저 패널 토론 때 김창원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이해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스타트업이라는 게 워낙 디맨딩한 일이기 때문에 그 유지를 잘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미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그 교육 사이트를 그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모델은 뭐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된 그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이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센틱한 티칭을 디지털 미디어에 담아서 내보내면은 그걸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제가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디어를 가져간 거고요. 그게 이제 돈 내는 방식이나 그 컨텐츠 포맷이나 이런 거는 미국 학생들이 하루하루 공부하는 거에 맞춰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두 가지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괜찮게 한 것 같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제가 실제로 좀 이렇게 후회하면서 얻은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저 세 가지를 좀 잘했으면 더 지금보다 회사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꼭 제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얘기보다는 이렇게 했더니 내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많네요. 첫 번째는 나와 반대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초기에 창업 초기에 팀을 구성을 하실 때 뭐 코파운더를 찾으시든 아니면 내가 혼자 창업자면 임플로이 넘버 원을 찾든 간에 자기랑 반대인 사람을 찾으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여기서 반대라는 의미는 뭐 내가 성격이 뭐 괄괄하면 좀 조용한 사람을 찾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보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물건을 만드는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엔지니어적으로 보는 거랑 이게 마케터적으로 보는 그 두 개가 균형 있게 50대 50으로 섞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반드시 편중돼서 그런 특성을 사람이 갖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엔지니어링 덕후면 영업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이랑 같이 창업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타고난 영업 세일즈맨이면은 그 영업 세일즈는 이해를 못하지만 굉장히 그 제품을 만드는데 엔지니어로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랑 같이 창업을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사진에 여기 이 두 분은 아실 테고요. 이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워즈니악이죠. 애플 공동 창업자인데요. 그러니까 워즈니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회로 디자인을 깔끔하고 니트하게 하는 좋은 엔지니어였고, 스티브 잡스는 뭐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엔지니어로서 세상을 본다라기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그걸 엔지니어링 팀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타입이었죠. 그래서 반대인 성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창업을 할 때 그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이래서 이런 서로 다른 전문성이 모여서 창업을 초기에 했을 때 좋은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큰 거는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가지고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세상에서 통하는지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지를 금방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케터들끼리 만나가지고 창업을 해서 하면은 얘기로 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이미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만들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엔지니어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렵고 또 그렇게 도전해볼 만한 과제 위주로 만드는데 막상 세상 사람들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링 마인드와 세일즈 마인드를 가진 두세 사람이 합쳐서 팀을 만드는 게 초기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균형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 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기 팀에 이렇게 서로 죽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저는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그 work ethic 측면에서는 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전문성 측면에서는 자기랑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팀 내에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알이 단 한 개뿐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는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막 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시장의 바다에 배를 띄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배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나한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그 윈도우가 아주 짧은 시간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시장, 나의 준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트렌드, 이 세 개가 제가 회사를 창업할 때 딱 맞아떨어지면 이런 스타트업은 굉장히 빨리 크기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상 성공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이 중에 두 가지는 최소한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은 아직 안 왔는데 내가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또 실행 능력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 준비가 잘 돼 있고 VC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해주면 그 투자 트렌드에 맞춰서 자금을 많이 펀딩을 받아서 시장이 올 때까지 또 이렇게 자기가 기다릴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시장이 와 있고 내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좀 어설프게 시작을 했어도 VC들한테 또 투자를 그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잘 받아가지고 자금이 많이 있으면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자금으로 메꾸면서 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안 되고 나는 잘 준비됐는데 시장도 안 오고 VC도 투자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워낙 이게 그 고비용의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맞춰줘야 그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적은 돈으로 프로덕트 마켓 핏을 빨리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거는 실리콘밸리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 흔히 쓰는 용어인데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런 제품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할까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아예 그런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필요로는 하는데 내가 만든 형태의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을 이렇게 다르게 바꿔서 제공을 하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어떤 프로덕이 마켓에서 그 사람들이 그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빨리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찾기 위해서는 처음 이제 우리가 뭐 MVP라는 용어는 많이들 쓰잖아요. 저기 이제 Minimum Viable Product이라는 그 Lean Startup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 최초의 제품, 그러니까 내 핵심 아이디어만 포함한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빨리 내놔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그걸 빨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완성도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설사 그게 그 핵심 기능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게 뭐 디자인이 좀 나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좀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사람들이 쓰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쓰게 되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유저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도의 기준을 과감하게 낮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내가 찾았다. 아 이거 이렇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쓰는구나라는 거를 찾을 때까지는 팀을 최소한으로 가져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자본의 힘을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좋든 싫든 그 스타트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본의 힘이 없이 스타트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게 훨씬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본 조달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내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이제 프로덕트 로드맵을 쭉 짜고 그거에 따라서 언제까지는 뭘 만들고 언제까지는 뭘 만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그 계획을 자본 조달에 있어서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제가 이제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한국의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데서 와 계신 한국 스타트업 분들이랑 좀 교류를 할 그 좀 상담을 해드릴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자금 조달하실 때 얼마가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50만 불에서 200만 불 사이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는 그 창업자가 VC한테 그거는 내가 계획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50만 불로 계획할 수 있는 사업과 200만 불로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게 완전히 호흡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요때까지는 요걸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서 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제품 프로덕트 로드맵이 이렇게 돼 있어서 목표를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자금이 얼마 필요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결혼도 그렇지만 VC도 아까 그 이호찬 대표가 말씀하셨나요? 이게 VC 투자를 받는 게 양쪽 입장에서 결혼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기대치를 잘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아 좋은 VC는 내 사업을 직접 도와줄 거다. 제가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 아까 말씀드리고 상담해드리는 스타트업 중에 미국 그 벤처 캐피탈한테 피치하는 프레젠테이션에 내 미국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VC의 일이 아닙니다. VC의 꿈은요. 내가 손 하나도 안 대고 잊어먹고 있어도 성공해서 나한테 엑싯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 도움이 필요 없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사실 VC들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VC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그 VC가 내 사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서 마치 무슨 내 세일스 VP나 뭐 다른 그런 VP레벨의 사람들처럼 일을 해서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은 허상이니까 그런 기대는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VC의 분야 전문성이라는 부분인데 그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창업을 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야 전문성은 창업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VC가 돈도 있는데 나만큼 분야 전문성까지 있으면 내가 이걸 창업해서 회사를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성에 대한 것만으로 아 이렇게 잘 모르면서 뭐 이런 거 투자를 하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유치가 단거리 경주라 그러니까 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때 딱 아까 이상호 대표님 말씀하셨나 3개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계속 만나다가 일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런 생각으로 그 VC랑 대화를 일찍 시작하시게 꼭 내가 아 지금 자금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제 자기 생각보다 데이터를 믿으라는 말씀인데요.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둔 바둑 한국에서 다 보셨죠? 이 바둑 일국 해설할 때 보면은 이렇게 프로 기사들이 해설을 하는데 한 중반 거의 종반 갈 때까지 이세돌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면서 한 수 한 수 집을 세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두었던 착수들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아 저쪽이 약간 의문시되는 이상한 수를 10번 뒀으니까 나는 한 3번 둔 것 같으니까 7번 악수를 둔 만큼은 내가 더 유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해설하는 프로기사들의 제일 큰 오류는 알파고가 그 인간 바둑기사랑 똑같은 기준으로 수를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를 알파고가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알파고의 판단이 더 맞았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니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중에 3개 정도 하나 맞고 7개 정도는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데이터를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중심의 사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의 사고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로 아무리 싸워도 그 아이디어가 다 말이 되는 아이디어고 다 가능성이 있는 거면 사실 누가 더 싸워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서 그걸 한다고 그게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잘 되는 스타트업은 이 과정,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세 개 아이디어를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빨리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정하에 실험을 해서 이 세 개를 빨리 얼마 동안의 기간에 이걸 해서 뭐가 맞는지를 결정을 할 거냐를 잘하는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린 스타트업이나 뭐 저런 용어들은 저런 게 다 저희가 그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쓰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하나의 목표는 아니고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빨리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를 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툴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도구들이 미국에 이게 한국이 좀 이런 그 B2B Saa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라 그러는데요. 이런 그 소프트웨어 툴들을 좀 미국보다 덜 써요. 근데 미국은 이 필요로 하는 툴들이 뭐 공짜도 있고 비용을 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유용한 툴들이 많습니다. 저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 많이 쓰실 텐데요. 저게 무료 툴이긴 하지만 구글이 저걸 그 작은 스타트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인수한 건데 그 뒤에 구글이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서 저걸로도 AB 테스팅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툴들을 많이 그 찾아서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좀 문화적으로도 미국에서 최소한 그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 일반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파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반 정도는 좀 미국 사람으로서의 그 문화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옥 교수죠. 여담이지만 제가 김용옥 교수 책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읽고 이렇게 좀 그 추앙을 해서 이 양반이 원광대 한의대 나오고 대학로에 한의원 열었을 때도 제가 한번 가볼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삼성에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양반이 저 제 체질 진맥을 잘못해가지고 그 뒤에 한 반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책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워딩도 정확히 이렇진 않았는데 이제 동체서용은 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체서용이라는 게 한국 옛날 조선시대 개화기에 우리가 정신은 우리 동양의 정신을 지키고 그 물건은 그 물질적인 건 서양의 걸 수입해서 쓰되 동양인의 정신만은 지키자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코카콜라 마시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도 이게 미국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제품을 잘 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요 문화의 흐름은 잘 팔로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게임 오브 드론스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의 세대를 하나의 디파인하는 그런 그 TV 쇼입니다. 저게 HBO고요. 저 이전에는 그 똑같은 HBO 쇼인데 더 소프라노스라고 이렇게 마피아 패밀리의 얘기를 다룬 게 있는데 그것도 또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굉장히 잘 그린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카데시안 패밀리인데요. 이 자매들이 이게 그이 전부 이렇게 같은 집입니다. 근데 아빠는 조금 다른데요. 두 사람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여성의 성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그 상품화되는 여성들이 어떻게 실제로 자기의 어떤 그 성적인 아름다움 이런 우위를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마케팅을 위해서 사용하나를 굉장히 그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그 이게 알아두면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뭐 제가 그 10대 딸이랑 얘기할 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실제 도움은 안 되는데 결국 이런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고요. 뭐 얼마 전에 끝난 이제 이거는 그 March Madness라고 그래서 이게 미국 대학 그 NCAA 농구 그 토너먼트 64강 토너먼트를 3월에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대학 스포츠라는 게 저도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질 않아서 그 부분을 그 사이키를 이해하는데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미국에 가서 살면서. 근데 저 미국 대학교에서 어떤 그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미국 문화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광팬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런 문화적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저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이거는 2012년인가 이게 백악관 기자단 만찬입니다. 이게 화이트하우스 코레스폰던트 디너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게 거의 뭐 몇십 년치가 다 나와 있는데요. 오바마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한 이 기자단 만찬이 다 재밌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도 한 3, 40분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혼자 서서 사람들 웃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저기 그 유명한 코미디언들 뭐 지미 키메어, 코넨 오브라이언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코미디를 하는데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주제가 주로 그 한 해에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은근한 유머를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은 듣고도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서툴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웃거든요. 그래서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제가 계속 이렇게 미국인들의 어떤 그 주요한 사안들을 전부 문화적으로 다 팔로우를 하고 있나를 하나의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저 동영상을 보고 전부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굉장히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거든요.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요. 그래서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해보면 초기 창업팀 구성하실 때 나랑 완전히 반대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요.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본 조달을 제품 개발하시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의 생각은 틀릴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보는 습관을 가지시고 미국을 문화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그런 그 다섯 가지를 잘 준비를 하시면 미국에서 창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한국에 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1년에 뭐 한 번, 많이 나오면 두 번 정도 나오고 뭐 안 나올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통 24시간 내에 다 그 회신 드리고요. 회신 안 드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